안녕하세요. 두근쌤입니다. 오늘은 날개가 움직이는 부엉이를 만들어 볼 거예요. 먼저 종이에 부엉이를 그려주세요. 선생님은 통통하고 귀여운 부엉이를 그려볼게요. 부엉이 몸을 다 그렸다면 가위로 잘라주세요. 이 부분에 종이 위병을 하기 위해 칼집을 내줄 거예요. 1cm 간격으로 8줄 잘라주었고요. 길이는 6cm로 잘라주었어요. 이번엔 날개를 그려볼까요? 똑같이 두 개를 그려준 뒤 가위로 잘라주세요. 날개와 부엉이 몸이 완성되었네요. 세 가지 색칠을 포갠 상태에서 1.7cm 정도 두께로 잘라주세요. 동그란 눈 두 개와 빨간 세모 부리도 준비해주세요. 잘라두었던 색지로 종이 위빙을 해볼 거예요. 아래위 아래위 교차하며 끝까지 넣어주세요. 실로 위빙하기 전에 종이로 먼저 만들어보면 더 쉽게 위빙의 규칙을 알 수 있어요. 핑크색은 노란색과 반대로 위아래 위아래로 작업하면 됩니다. 천천히 영상을 보시면서 작업해보세요. 주황색은 핑크색과 반대로 작업하면 됩니다. 색지가 지그재그로 보여 아주 예쁘지요? 색지의 끝부분은 풀로 붙여 고정해주세요. 삐죽 나온 부분은 가위로 잘라주세요. 하얀 눈엔 검은 눈동자를 네임펜으로 그려주세요. 빨간 부리도 붙여주고 귀여운 눈도 붙여주세요. 날개와 몸은 구멍을 뚫어 실로 연결해줄 거예요. 위치를 잡아 송곳으로 구멍을 뚫어주세요. 날개는 두 군데의 구멍을 뚫어줍니다. 실로 날개의 아래 구멍과 몸의 구멍을 연결해 줍니다. 앞뒤로 풀리지 않도록 매듭을 지어주세요. 남은 실은 짧게 잘라줍니다. 다른 쪽도 같은 방법으로 연결해주세요. 날개는 잘 움직이네요. 날개의 윗구멍은 실 한 줄로 연결해줄 거예요. 실을 매듭 지어주세요. 실 한 줄의 끝을 날개를 연결해준 실에 묶어줍니다. 나뭇바에 양면 테이프를 붙여 부엉이의 아래쪽에 붙여주세요. 실을 살살 당기면 날개가 움직여요. 재미있는 손장난감 쉽고 간단하게 만들어 보세요. 귀여운 부엉이 마음에 드셨나요? 다음 시간에 더 재미있는 수업으로 다시 만나요. 안녕!